안녕하세요, 손주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응원 프로젝트 살롱9의 여름 신상품 소개하는 날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리넨 특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모셔서 상품 소개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이번 시즌은 습하고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리넨이 다 들어간 그런 소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같이 리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구겨져서 싫어하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그렇죠.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리넨 혼방 원피스를 씁니다. 에크루이고요. 두 번 워싱을 했다고 하는데 소재 되게 부드럽네요. 주머니도 있고 대표님 네. 입으신 거 컬러 너무 예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연카키 컬러 입었고요. 색깔이 세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내추럴, 연카키, 샤플 컬러 이렇게 세 가지 나와서 컬러 너무 예쁘다. 다 내추럴한 소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톤들인 것 같아요. 취향 따라 선택하시는 걸로. 비침도 없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구김이 가 있는 느낌이 내추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성주님 얘기한 것처럼 원단에서 한번 또 가먼트 상대에서 한번 해서 더 내추럴한 느낌 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소매도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접어서 그냥 내리시면 팔꿈치를 약간 살짝 덥상 말랑 느끼고요. 접어주시면 조금 더 경쾌하게 그렇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캐주얼하게. 네. 뒤에도 여유있게 플리츠가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턱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서 데일리를 위한 요즘 꾸안꾸 스타일 영상 많이 만드시던데 꾸안꾸에 맞는 소재죠, 뭐 소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롤업 해주고 단추도 가능하신 분은 두 개 열고 이렇게 속바지를 같이 추가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셔츠형 원피스들은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리적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속바지 같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리넨 혼방 니트 드레스입니다. 우아해요. 끈은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도 될 것 같고 늘어뜨리면 뒤에도 셔링이 살짝 잡혀져 있어서 그냥 쭉 펴셔도 되고요. 쭉 펴도 되고 네, 접힌 상태로 입어도 그냥 자연스럽고 예쁜 늘어뜨려서 입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소매는 롤업해도 될 것 같고 아니어도 되고 꾸안꾸로 입으실 분들은 대충 접어 올리고 매트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꾸안꾸로 될 것 같아요. 저는 꽉 조입니다. 인덴의 핏들이 잘 보이는 내추럴 컬러하고 네이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이거 비침은 없어요, 대표님? 스타일도 좋고 다 좋은데 비침이 좀 있어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햇빛 같은 데 나가면 안전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슬립뷰 사이트에서 추가 구매가 그냥 가능하거든요. 냉장고 소재로 불리는 인경 하실 때 함께 구매하시면 아마 여기저기에 무릎 기장까지 오는 짧지 않은 기장이에요. 다른 옷에도 입을 수 있고 뮤디 네. 핑크 정도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긴 원피스나 이런 거 입으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실내에서 입을 때는 굳이 비싼 분들은 안 붙이고 실내에서 입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예쁜데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심플하면서도 디테일이 약간 허리 같은 데서 잡혀져 있어서 좋아하십니다. 쭉 떨어져서 괜찮을 것 그쵸? 같아요. 허리가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서 네. 저 같은 사람도 입을 만한? 리넨 혼방 소재고요. 원피스 매니아 분이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만들게 된 아이템입니다. 고객하고 같이 만든 네 맞아요. 그분이 살짝 키가 좀 작으셨고 복부 쪽에 좀 지방이 있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 너무 되게 좋겠다. 네, 너무 좋다고 이런 원피스가 여름에는 제일 좋다고 하셔서 두께감도 꽤 있어요. 그렇죠. 여름 소재긴 하지만 비침 걱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단추 여기 하나 있고 네, 사이 단추 있어서 목선 변형해서 입을 수 있고 소매도 지금은 팔꿈치를 완전히 덮는데 예, 접어서 입으실 수도 있고 뭐 입지 고민 안 하고 입을 수 있는 원피스 투루 맞투루 네 맞아요. 체형 보완도 되고 너무 좋겠네. 그렇죠. 주머니도 있고 네이비 블루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색감이 좀 더 살아있는 블루. 베기 팬츠랑 리넨 탑이에요. 그 베기 팬츠 소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양면 트윌이라고 해야 되나? 소재가 좋다 보니까 고무줄 가지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스타일이 쉽게 나는 것 같아요.
브로콜리 젠딩이고 주머니도 있고 뒷포켓 되게 사이즈 크게 들어간 것 같고 모던한 느낌도 나면서 미리 과하지 않게 길고 워싱돼서 부드러운 것 같고 수제를 일단 믿고 사셔도 되는 백입니다. 내추럴 컬러 입었고 올리브 컬러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컬러가 나옵니다. 성주 씨가 키가 저보다 좀 작으셔도 잘 어울리고 제가 163 정도 되는데 저한테도 괜찮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내려서 입으시고 연출하기가 쉬운 그런 바지일 거예요. 풀도 엄청 여유롭습니다. 리넨 탑은 비치는 살짝 있는데 그 느낌으로 그냥 입는 거 저처럼 이렇게 안에 블랙 브라렛 같은 거 입고 비치는 느낌으로 입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소매 이렇게 사이즈도 꽤 여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이게 소재가 프랑스 상드르 지역에서 난 그런 린넨이래요. 중국 린넨보다는 좀 더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옷을 다 만들고 나서 워싱을 해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구김이나 좌우 비대칭되는 그런 느낌 네, 그대로 준비해서 네, 맞습니다. 프로의 린넨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네요. 뒷모습도 너무 예뻐요. 안에 스트랩도 예쁘고 린넨 재킷도 너무 네. 예쁘네요. 린넨 자켓이 이게 저 처음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겉에는 린넨인데 안에 전체가 다 코튼이에요. 얇은 코튼. 얇은 면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양면으로도 다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여름 자켓이어서 자연스럽고 약간 가디건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성주님 좋아하시는 꾸안꾸 스타일의 단추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또 단추. 싸게 단추를 달아주셨네. 아주 귀엽고 조그맣게 달아놨죠.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봐도 올려도 돼. 아 예쁘네요. 뒤에 트임이 하나 있죠? 네 트임이 있어서 그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입으신 내추럴 컬러하고 네이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이 슬립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슬립 예쁘죠? 슬립이 짧은 공정이었어요. 뒤는 살짝 길게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운데 부분이 고무줄이 있어서 체형이 약간 더 있으신 분들은 더 약간 더 잘 맞으실 거예요. 여유 분량 충분한 것 같고 네. 예쁘네요. 가운데 공정 여기 넥라인하고 밑단 뒷 밑단까지도 전부 다 자수 공정이 들어가서 아마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공정이 복잡하다고 얘기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트, 내추럴, 테라코트,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와요. 블랙도 예쁘다. 괜찮죠? 그리고 올블랙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고 코스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린넨 100%고 섬세한 그 처리들이며 원픽 데님처럼 나온 린넨 팬츠도 예쁘네요. 그렇죠. 린넨이 들어간 데님 팬츠 린넨 코튼이고요. 약간 내추럴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면과 린넨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진 그런 옷입니다. 아, 에크로 데님 이렇게 됐나요? 그렇죠?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길이가 좀 많이 길게 나왔어요. 지금도 접어 입으셨지만 키가 크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고 키 작으신 분들도 수선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접어 입거나 저는 이거 그냥 일단 뚝 잘라버리고 세탁소에 밑에 그냥 한번 쫙 박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롤업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되게 클래식한 데님처럼 보이지만 소재에 다른 맛이 있을 거예요. 실루엣이 스트레이트로 떨어져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트렌디하기도 하고 네, 잘 어울리세요. 다음 스타일은 리넨탑의 면바지? 얘도 네. 리넨방이에요? 아니요, 걔는 면이긴 해요. 코디하려고 같이 맞췄어요. 컬러 옐로우 예쁘네요. 그쵸. 이름이 버터 옐로우 컬러고요. 버터 옐로우. 요즘 다 버터야. 트렌디한 버터. 컬러감이 진짜 안정감이 있으면서 옐로우가 대세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때 정도 되면 이 정도 톤이 예쁜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근데 고급스러운 비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바지는? 한 사이즈 정도는 뒤에 스트랩이 있어서 좀 단추로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바지는 베이지랑 블랙이랑 나오고 셔츠는 컬러가 일부 컬러예요. 내추럴한 느낌으로 탄 컬러, 화이트, 영카키, 그리고 네이비 블랙까지 다 입을 만한 컬러죠. 아,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꾸 잊어버렸네요. 린넨 플러스 레이온이 들어간 연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린넨 셔츠입니다.
사이즈 엄청 여유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입었을 린넨 특징을 잘 살린 옷이고요. 크롭 기장으로 나왔어요. 남자꼬리는 좀 길고. 네, 맞아요. 힙 좀 적당히 가려지고. 심플하지만 주머니도 좀 큼직하고 뒤에 요크라인도 좀 더 커서 시원시원하고 좀 모던한 느낌? 소매 지금 한쪽은 내리시고 한쪽은 걷어 올렸는데요. 원래 기장은 팔꿈치를 완전히 덮어요. 걷어 입으셔도 예쁜. 지금 입으시는 화이트랑 베이지 그리고 스틸 블루. 스틸 블루 컬러도 되게 예쁘죠. 톤이 하늘색이긴 한데 톤이 다운돼서 약간 안정감 있는 블루 컬러. 베이지도 부담 없는 베이지네요.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베이지. 컬러감을 좀 빼서 그레이시하게 만들어서. 컬러감이 다 예쁘고 린넨 100% 제품. 역시 두 번의 워싱이 된 거예요. 원단에서 한 번. 그리고 가마트에서 한 번. 이렇게 안 다렸어 하시지 마시고. 프롬프. 네. 이 탑은 리넨 특집은 아니고 지금 워낙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서 입어봤어요. 처음에 그 슬립 끝나시. 네, 맞아요. 그 시리즈죠. 네, 그거가 작년에 너무 인기 있어서 올해는 좀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캐주얼하게 풀었다. 네, 맞아요. 이것 또한 지금 브이넥으로 입었는데 보트넥처럼 돌려 입으시면 보트넥 네 입으실 수 있는 앞뒤로 있는 블라우스 컨셉은 똑같고요. 이중으로 돼 있고 네 이중이고 소재도 동일한 소재여서 지금 핫합니다. 핫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길이감은 이 정도고요. 바지는 아까 그 데님처럼 나온 리넨 팬츠 다른 컬러로 입었어요. 크림 원톤으로 많이들 입으시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크림 베이지 그리고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와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아무래도 화이트 블랙 두 개 사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크림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크림 고급스러운 베이지예요. 크림 베이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름 베이지라고 해야 될까? 네, 맞아요. 고급스러운 여름 베이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반가워요. 이번 린넨 컬렉션에는 성주 씨 도움도 많이 있어갖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는 그런 컬렉션이었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흡족해 하는 거 눈치채셨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잘.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역시 린넨 특집이죠?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쁩니다.